육군과 유엔군은 또다시 총반격. 그해 3월 14일 서울 재탈환에 성공했다. 육군과 유엔군은 침략자들을 무찌르며 다시 38도선을 돌파했다. 전세가 역전되자 유엔 주재 서른 대표 말리크가 휴전을 제안. 51년 7월 8일 개성 내공장에서 첫 예비회담이 열렸고 이틀 후 본회담이 열렸다.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시민들의 행렬. 그러나 전쟁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참담했다. 무너진 한강다리, 폐허로 변해버린 서울, 남대문까지도 파괴돼 있었다. 시민들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폐허 위에서도 이 절박한 삶을 꿋꿋이 지탱해 나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시민들은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못 쓰게 된 대포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놀이기구였다.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시민들은 폐허 속에서도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돈이 될 만한 것이면 집안에 있는 것들을 무엇이나 내다 팔아야 했다. 당시 시민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고통은 굶주림이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그 기막힌 시절. 피난민들은 밀가루 배급으로 끼니를 데웠고 곳곳에서 식량 쟁탈전이 벌어졌다. 목숨과도 같은 밀가루 포대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던 그때 그 시절. 식량을 비롯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봉천동에 암시장이 생겨나 성시를 이루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과 초콜릿, 커피, 주스, 빵 등 인스턴트 식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암달러상이 생긴 것도 그 무렵이었다. 전선에서 생포한 공산군과 말치산 포로들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됐다. 우리 정부는 제네바 협정에 입각, 공산 포로들을 아군과 동일하게 대우했다. 식기에 세수하는 포로들. 그러나 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국군들을 생각하면 이들은 호강한 편이었다. 공산 포로들은 수용소 안에서 군사 행동을 벌이는 등 포로 자유송환 저지를 위해 사상무장을 강화했다. 5월 7일 포로들은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수용소 소장까지 납치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수용소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해 포로 160명, 미군 14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 포로 수용소 자리는 오늘날 거제시의 중심지로 변했다. 52년 6월 20일 제야 지도자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결의키로 한 부산 국제 구락구. 이날 회의 개막 직후 일단의 교환들이 회의장에 침입, 난동을 부림으로써 회의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되었다. 부산 충무로 광장에서 열린 6.25 발발 2주년 기념식. 이날 연설 중인 이승만 대통령 등 뒤에서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권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권총은 불발됐고 괴한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사건은 그 후 청가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1953년 1월 30일 밤 부산 국제시장 한 판잣집에서 치솟은 불길은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이 화재로 4천여 채의 가옥과 점포가 소실돼 510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4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해 6월 휴전협정 조인을 앞둔 시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으로 반공포로들을 석방했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조인했다. 그러나 휴전은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휴전일 따름이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엄청난 희생만을 몰고 왔던 전쟁. 그것은 우리 역사상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최대의 비극이었다. 적진에 억류돼 있던 국군과 유엔군 포로들이 자유의 품으로 돌아왔다. 귀한 포로 중에는 대전 전투에서 실종됐던 린 소장도 끼어 있었다. 휴전 협정에 의해 포로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했다. 저 길고도 참혹했던 전쟁. 우리 민족은 이 전쟁을 통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다. 전쟁 중 국군과 유엔군 희생자 약 48만 명, 공산군 측은 150여만 명의 피해를 냈다. 민간인 희생만도 400여만 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6, 7명의 한 명꼴로 피해를 입은 것이다. 30여만 명이 의용군으로 징집되거나 납북됐고 전쟁 중 천만 이산가족이 생겨났으며 국토는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부모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전쟁고아 10만여 명. 이들을 보호 양육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고아원이 생겨났다. 이 어린이가 살았으면 지금쯤 50대가 되었을 것이다. 기다려지는 것은 식사 시간이었다. 식사는 언제나 모자라기만 해. 해외의 독재가들이 한국의 전쟁과를 맞아들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미처 입양하지 못한 고아들은 고아원 원장을 부모로, 그리고 고아원을 제 집으로 삼아야 했다. 그 누가 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전쟁 고아로 만들었을까?
환공 반대가 실시되던 날에는 장독을 덮고 빨래줄에 걸어놓았던 빨래를 거둬들였다. 환도 후 국군은 전력을 크게 강화했다. 54년 3월 제1군과 제2군 창설을 비롯 고사포 여단도 창설됐다. 미국으로부터 제트기를 인수, 비행단을 창설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경찰도 발전을 거듭했다. 53년 12월 해양경찰대 발족에 이어 경찰항공대를 창설, 경찰력 증강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54년 가을 제3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렸다. 그 이듬해 대회부터는 해외동포도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체육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시절 모든 경기를 한 운동장에서 치러야 했다. 너도 나도 부르자 참새들도 들창 아래 노래를 불러준다. 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던 정비석 씨의 장편 소설 자유부인. 이 소설은 댄스가 유행했던 그 무렵의 세태와 맞물려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그때 그 시절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국내 최초의 TV 방송국이 문을 열었다. 호출부호는 HLKZ. 첫 방송을 개시하던 날 서울 시내 22개소에 31대의 TV를 설치, 시민들로 하여금 무료로 시청토록 했다. 경제계에도 새바람이 불어와 56년 3월 해한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경매시장을 연상케 하듯 손짓 몸짓으로 증권을 거래하던 증권거래소 풍경. 56년 10월 1일 제1회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50년 10월 1일 육군 제3사단이 동부전선에서 최초로 38도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여 정부는 이날을 국군의 날로 제정,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게 됐다. 이날 한강에서는 공군의 에어쇼와 함께 낙하산 부대의 시범도 펼쳐졌다. 한강 유세장에 선거사상 유례 없는 군중이 운집, 신화를 남긴 민주당 신익기 대통령 후보가 돌연 서거했다. 선거 때 유권자들은 신 후보에게 185만여 표의 추모표를 던져 삼선의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독재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 스케이트를 비롯 빙상경기는 사회체육으로 큰 각광을 받았다. 당시 피겨스케이팅 경기 때에는 군악대가 반주음악을 연주, 이체를 띄었다. 빙상경기는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숱한 관중이 운집했고 이승만 대통령 내외도 꼭꼭 관전했다. 제1회 시민 빙상 경기대회. 유니폼이 귀했던 시절 참가 선수들은 신사복에 넥타이, 중절모 차림으로 경기에 임했다. 56년 애국선열과 전멀장병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충일이 처음 제정됐다.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서서히 산업을 일으켜 나갔다.
미국의 원조물자와 잉여 농산물에 의지해 허기를 이겨내던 1950년대 우리 경제는 낙후된 농업을 중심으로 수산업, 광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했고 몇몇 경공업이 발화하기 시작했다. 57년부터는 최신의 제트기를 인수, 공군 전력이 크게 향상됐다. 디젤 기관차가 처음 등장했고, 그 무렵 함백선이 개통됐다. 그리고 한강 철교가 개통되고, 주교도 개통됐다. 무역연구소가 문을 연 것도 그 무렵이었다. 57년 제1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한국 제1의 미인을 뽑는 이 대회는 장안의 인기와 화제를 모았다. 그 당시에는 용모 단정한 아가씨가 미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대회는 해마다 인기를 더해갔다. 56년 최초의 패션쇼가 열렸다. 이 패션쇼에서 당시 서구를 휩쓸던 H라인의 원피스를 비롯 타이트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등이 소개됐다. 영화는 1950년대 대중예술의 꽃이었다. 55년 영화 춘향전이 크게 히트한 이후 영화관 앞에는 관객들이 연일 장사진을 이루었다. 지정좌석제가 실시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서점에서는 잡지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53년에 첫선을 보인 사상계, 55년에 창간된 현대문학 등 각종 잡지가 독자들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 1950년대에는 궤도전차가 대중교통의 주역이었고 버스와 택시가 그 보조 역할을 맡고 있었다. 광복 직후 서울의 대중교통은 궤도전차 101대, 목탄버스 10대, 택시 40대가 고작이었다. 50년대 중반 국산 제1호 시발 자동차가 첫 선을 보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고했으며 그 무렵 가만히 짜는 기계가 발명품 경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57년 범죄신고 112 전화가 처음 생겼다. 112 전화를 받고 긴급 출동하는 수사 경찰들. 서울특별시 경찰국 모터사이클 발대식. 최초로 선보인 경찰 모터사이클은 모두 6대. 이날 서울 시내에서는 각종 차량의 시가 행진과 더불어 교통정리 시범도 보였다. 이를 닦자 보건당국에서는 연중행사처럼 구강보건주간을 설정, 이를 닦도록 계몽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해마다 겨울이 되면 방화주간을 설정. 화재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쥐가 극성을 부려 쥐잡기 캠페인까지 벌였던 시절 거의 모든 가정에는 쥐약이나 쥐덫이 상비돼 있었다. 58년 첫선을 보인 국내 최초의 필터 담배 아리랑. 이 담배는 오랜 세월 애연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한국 담배의 대명사처럼 인식됐다. 광복 후 처음 나온 국산 담배는 승미. 정부 수립 기념 담배 개명. 없어서 팔지 못했던 백구. 대중가요 가사에까지 등장했던 군용담배 화랑. 해마다 봄이 되면 장경궁에는 숱한 시민들로 붐볐다. 특히 벚꽃 놀이 때에는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을 위해 상경하기도 했다.
여름에는 광나루 뚝섬 유원지가 피서인파로 들끓었다. 접는 계곡도 유명한 피서지의 하나. 시민들은 이곳에서도 더위를 식혔다. 50년대 후반에 들어와 가족 단위로 바다를 찾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른바 바캉스 시대가 열렸다. 59년 2월, 일본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1동포 북송을 결정했다. 북한의 흉계와 일본의 용공 정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함성이 메아리치는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도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그해 연말 제1교포 제1진 975명이 일본 니가다항에서 청진으로 떠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제1교포가 북송됐다. 지상 낙원이라던 북한 땅. 교포들은 북한 땅을 밟는 순간 거기가 바로 생지옥임을 깨달아야 했다. 59년 가을 전국을 강타한 태풍 사라오. 살인적인 폭풍우를 동반한 사라오는 9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내륙과 도서지방을 휩쓸었다. 사망 실종 849명, 이재민 25만 5천 명. 건국 이래 최대의 자연재해를 입었다. 그 무렵 광복 후 처음으로 50환짜리 백동화와 100환짜리 동전이 나왔다. 50년대 말 최초의 국산 라디오가 생산, 판매되기 시작했다. 당시 라디오 생산 능력은 월 6천대. 철도 창설 60주년을 맞이한 59년. 드디어 국산 객차가 생산됐다.